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스모스 악기의 강형준 차장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제가 귀하게 좀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윤승호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주특기가 특기인가요? 잡기가 많습니다. 예, 네. 뭐 비트박스도 하시고 네.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KHS 그룹에서 선생님께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해왔어요. 또 어떤 거였죠, 선생님? 주피터를 사용해서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이랑 네. 그다음 이제 폴의 시칠리안을 재즈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알토 플루트, 네, 알토 베이스 피콜로까지 모든 악기를 다 주피터로 연주를 했는데요. 선생님께 촬영하신 것도 루프 스테이션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니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저 윤승호 선생님을 오늘 모시게 된 이유는 윤승호 선생님께서 주피터 브랜드의 플루트 아티스트세요. 한 3년 되셨죠? 네, 그렇죠. 이 악기를 이제 실제로 불면서 느끼셨던 장점, 단점 안내를 해드릴 거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모델은 JFL 702 모델이에요. 재질은 이제 니켈이고요. 그 위에 실버 도금을 했습니다. 실버 플레이트죠. 선생님 이게 키가 무슨 키죠 이게? 이거는 오프셋 G키입니다. 보통의 플루트들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데 맞아요. 네 번째 손가락이 조금 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집을 수 있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맞아요. 입문용에서 나오는 악기들은 다 이 옵셋 G 사양이에요. 그 손이 좀 작은 어린이들, 네. 초보분들께서 이게 키를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다 옵셋 G를 사용하시고요. 세계적인 연주자들도 옵셋 G 사양을 많이 쓰세요. 네. 입문자들만 쓰는 게 옵셋 G는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이메카니즘. 이메카니즘은 이제 3옥타브 이음을 잘 내기 위한 사양이고요. 좀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아, 네. 연주를 한번 예. 네. 이렇게 빠른 연주도 충분히 오. 가능한 네. 소리가 잘 안 나요는 진짜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네요. 네. 아주 좋은 악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를 하시면서 그 느끼셨던 장점 일단은 내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뭐 야외에서도 정말 연주를 많이 하고 평소에 연습할 때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악기인데 특별히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리를 맡겨본 적이 일단 한 번도 없고요. 그쵸. 저희 수리실에 오신 적이 거의 네. 없으세요. 딴 데 가신 건 아니죠? 딴 데 안 갔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메커니즘이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아, 이제 이 메커니즘이 이제 3옥타브 미를 편하게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네, 이게 없으면은 나중에 한 2, 3년 차 되셨을 때 굉장히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 네, 저는 이 입문용 악기에 이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으로 여겨지고 네. 그다음에 최고의 AS망 그렇죠. 국내 최고의 AS망이 또 갖춰져 있다는 것도 네.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 해외에서도 실제로 학교, 군대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건 정말 내구성이 안 좋은 악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피터만의 굉장한 장점은 다 자체 공장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대만 공장에서 자체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악기는 중국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입문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양이죠. 근데 이제 같은 중국이어도 자기네 브랜드를 생산을 하는 것과 남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것하고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주피터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좋은 얘기만 할 순 없죠. 단점. 악기는 너무 좋은데 이제 액세서리가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케이스 같은 게 네네. 플라스틱 재질에다가 네. 좀 뭔가 가볍고 뭐가 확실하게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면이 있고요. 네. 기능
개인적으로는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포인트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급 악기에 들어간다고 인식이 돼 있고 와이어암 같은 경우는 좀 보급형 악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포인트암이 조금 빠졌다는 거? 요새는 또 조금씩 이제 포인트암이 좀 저가 악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네. 이 옆에 계신 악기는 JFL-1000RBE라는 모델이에요. 이제 헤드 실버 사양이죠. 그리고 바디랑 이제 이걸 푸시라고 그러죠. 네. 합쳐서 이제 이거를 그냥 바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니켈에다가 그냥 실버 도금을 한 거죠. 네. 플룻에서는 가장 중급용으로 많이 선호되는 사양입니다. 이 악기 같은 경우는 702 모델에 있는 이 메커니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02 모델에서는 클로즈 키. 네. 이지만 이 친구는 이제 오픈 키입니다. 그리고 이 키가 이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C풋이고요. 요게 B풋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을 하나를 더 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네. 저음으로 네, 저음으로 하나를 더 얘는 이제 도까지 낼 수 있고 맞아요. 얘는 시까지 낼 수 있는데 어떤 그 특정한 곡에서 이렇게 네. 그 아래 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네,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이런 옵션이 달린 악기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악기의 기본적인 사양들이 다 이렇게 B풋이에요. 네, 지금까지 주피터 플룻의 두 모델을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어렵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